자, 집중해. 봐봐. 자, 제목은 조합과 도형. 이렇게 쓸게, 선생님이. 조합과 도형. 자, 먼저 첫 번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뭐 여섯. 이렇게. 여섯. 여섯 개 점이 이렇게 딱 찍혔어. 여섯 개 점이 그냥 막 찍혔대. 자, 그래놓고 먼저 첫 번째. 요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예요? 이렇게 물어봤대. 얘들아,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? 두 점이 있어야지 한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, 그치? 아, 그러면 총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될까, 그냥? 그렇지,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지, 그치?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딱 선택하면 직선 하나가 나오겠죠? 또 두 개를 선택하면 직선 하나가 나오겠지, 그치? 아, 그러니까 62지, 그치? 자, 다음. 여기서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예요? 이렇게 물어봤어. 자, 삼각형 몇 개니요? 삼각형은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? 세 개, 그렇지. 그치? 세 개 뽑으면 삼각형 하나 나오잖아, 그쵸? 그러니까 얘는 뭐야? 63. 다 이해갔지? 어렵지 않아. 자, 근데. 이거 말고. 이번엔 여섯 개 점이 있는데, 이렇게 막무가내로 있는 게 아니라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오. 네 개 점이 일직선 상에 있는 거야. 일직선 상에. 이래놓고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. 야, 직선의 개수가 몇 개야? 이렇게 물어봤어. 직선의 개수가 몇 개야? 자, 그래.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어디가 문제이냐면 요 네 개가 일직선 상에 있다 보니까 요거 선택한 직선이나 요거 선택한 거나 이거나 다 어떤 직선이야? 같은 직선이 돼버리지, 그치? 그럼 어떡하지? 자, 이렇게 하는 거 어때?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여섯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했어요 라고 할까? 62 괜찮아? 그 다음에 요 네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한 직선이 전부 다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빼기 42 이렇게 할게. 네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한 거.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 이 직선이 다 날아가죠. 그러니까 플러스 그렇지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. 요거 이해갔어? 끄덕끄덕 돼요? 오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맞죠? 자, 여기 봐. 이번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예요?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또 해보자.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예요? 라고 했대요. 자, 그러면 삼각형도 마찬가지. 다 좋은데 세 개 선택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런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으면 이렇게 뽑아도 뭐야? 직선. 이렇게 뽑아도 직선이 되지 삼각형이 안 되죠?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?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. 그 다음 여기서 빼기.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걸 빼주면 되겠지. 요거 이해갔니? 요렇게 해버리면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지. 얘는 플러스 1을 할 필요가 없죠. 왜냐면 어차피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쟤는 어차피 직선이 뭐야? 삼각형 안 되잖아. 맞죠?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됐고. 자. 그 다음 요거. 요거 이제 좀 옛날에 나왔던 기출이야, 지금 하는 거. 자, 하나, 둘. 한번 풀어볼까? 넷. 잘 들어봐. 자, 이번에 이렇게 12개가 딱 찍혔어. 12개가 이렇게 찍혔어. 자, 이렇게 12개가 찍혔는데 요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?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? 한번 해볼까? 자, 어차피 요걸 필기할 거야. 우리 46페이지 있잖아. 밑에 필기하는 공간 쭉 있죠, 그쵸?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요거 쓰고 요거까지 쓸 거야. 요렇게. 괜찮니? 그래서 요거 좀 한번 써줄 거야. 그리고 요거 한번 좀 풀어봐. 한번 해봐요. 해봐. 시작. 해봐. 자, 하셨나요? 요거? 했어요? 아, 그리고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저기 불꽃 목걸이 잘 하고 있었는데 왜 뺐어? 아니, 애들이 몇 명 아까 하고 왔다 다 이렇게 빼네. 슥슥 보이니까. 마음이 좀 아프네요. 창피해요? 아까 강남러셀도 그러더니. 강남러셀도. 처음에 다 몇 명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쓱 빼고 다 빼더라고. 예. 옛날 꼭 티셔츠처럼. 예? 자. 자, 됐어요? 해볼게요. 여기 봐봐. 잘 봐. 자, 12개가 있어. 그치? 자. 여러분 잘했을 거예요. 지금 12개 중에서 2개 뽑으면 직선이 맞긴 맞는데, 이런 문제가 있지. 어디가? 오. 하나, 둘, 셋, 4개가 어떻게 돼 있어? 일직선 상에 놓여 있지. 또! 하나, 둘, 세 개도 어떻게 돼 있어? 일직선 상에 놓여 있죠, 그쵸? 그럼 요거 다 빼야겠다. 그럼 해보자. 먼저 12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세요 라고 하자. 괜찮죠? 네, 자, 그다음 빼기. 자, 먼저 요거부터 해볼까? 하나,
둘, 셋, 네 개가 일직선상에 있다 그랬으니까 자, 네 개 중에서 두 개 뽑은 거. 요거 몇 개 있어? 하나, 둘, 세 개 있죠, 세 개. 아, 그럼 여기다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직선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지. 이해 갔니? 그치, 여기서 끝이 아니죠. 또 어떤 애가 있어? 그렇지, 이렇게 하나, 둘, 셋. 아이고, 이렇게 세 개짜리. 맞아, 얘네도 지금 일직선상에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자자자자 빼기 또 해야죠. 네, 뭐야, 이번에 세 개 중에 몇 개? 두 개 뽑는 거지, 그치? 자, 요게 몇 개 있니? 몇 개?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맞아? 몇 개 있어? 여덟 개. 얘가 요걸 네 개라고 써서 좀 많이 틀렸었어. 여덟 개. 됐죠? 네. 그 다음에 당연히 뺐으니까 플러스 펄 이렇게 해줘야죠. 맞나요, 여러분? 이해갔죠? 이렇게 했어야 돼. 자, 밑에. 사실 이제 요것도 이제 반듯하게 나왔으면 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찍다 보니까 약간 헷갈렸죠? 그쵸?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자, 그 다음 밑에 삼각형 봐봐. 삼각형. 자, 12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? 3개를 뽑아요. 그쵸? 3개를 뽑아요. 자,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. 빼기, 빼기. 이번에 뭐?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요가 3개. 맞죠? 근데 이거는 더해줄 필요 없지. 삼각형이니까. 다음, 또 빼기. 3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거 빼줘야 되는데 몇 개? 8개.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. 괜찮죠? 네, 답은 이렇게 쓰면 돼요. 자, 조합과 도형은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. 요거 써놓고 그냥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돼. 알겠지?